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2강, 차트 해석의 절반은 캔들 해석이다. 에 대한 단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캔들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캔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에 대한 부분, 뭐 양봉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하루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캔들이라는 것은 이제 몸통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선들이 있죠. 그런 선들을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고 종가상 이어진 것을 종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캔들은 하나의 이제 그런 사각형에 대한 부분에서 뭐 파란색이라든지 또는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들인데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고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종가를 나타내고 그러면 저가를 나타내는 것. 이네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우리가 수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입혀서 의미에 대한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캔들에 대한 공부. 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질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도 적혔지만 주식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변화를 정리해 놓은 기호가 바로 이 캔들이라는 거고 그 캔들을 통해서 하루의 변화를 표현한 것은 이제 일봉이 되고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표현한 것은 주봉, 한달 동안에 대한 변화는 월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빨강색에 대한 캔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시가라는 것은 자, 여기 시작할 때 시점, 여기 시가가 여기에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가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대한 저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가라는 것은 장중에 고가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종가라는 것은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떤 포인트에 끝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캔들을 보면서 하루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지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무조건 저가까지는 내려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중에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 이렇게 끝난다. 이게 하루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서 뭐두 번, 세번 왔다 갔다 거리든지 그것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또는 고가를 먼저 갔다가 저가를 가도 캔들은 종가상으로 상방에서 끝나게 되면 양봉 캔들 형성되기 때문에 고가를 먼저 가든 저가를 먼저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가 그리고 저가, 시가, 종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시가에서 시작해서 종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고가와 저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 자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순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에 대한 캔들도 나오게 됩니다. 음봉은 반대로 음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시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장중 고가를 갔다가 다시 한번 더 저가를 갔다가 종가상으로 이렇게 끝나줘야지만 하나에 대한 캔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시가가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시가. 자, 그리고 종가, 시가가 종가보다 크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다. 자,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그러면 빨강으로 표시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규칙을 우리는 바로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하루의 움직임은 일봉 캔들이 되겠지만 한 달의 움직임은 월봉 캔들이 됩니다. 그럼 그 월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에 대한 움직임이니까 이번 달은 이 종목이 음봉 캔들이 형성됐다면 빠져서 마감이 됐구나. 만약에 양봉 캔들이 형성됐다면 올라서 마감이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캔들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내려봤는데 이 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항과 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양봉과 음봉 캔들을 직접적으로 그려보는 형태인데,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시가로 시작을 해서
장중 저가를 가고 장중 고가도 가고 자 종가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하나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양봉 캔들을 보면 하루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가와 저가, 고가와 종가는 바뀔 수 없다. 위치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고가를 먼저 가도 되고 저가를 먼저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작은 무조건 시가에서 해야 되고 종가는 무조건 끝까지 끝에 마감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저항과 지지로 나눠본다면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장중 빠졌다가 고가를 찍고 종가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투자 심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하단에 대한 저가와 시가와 저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수익권이 됩니다. 자, 시가와 종가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수익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저항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고가 부근에서 샀다. 근데 종가가 이렇게 끝났다. 그럼 나의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에 대한 사람들과 마이너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할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이 종가선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봉에서는 기준을 잡는다면 양봉의 심리 기준은 바로 종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종가에 대한 위치가 손실과 수익에 대한 그런 지지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다르게 또볼수 있습니다. 자, 시가가 시작을 해서 장중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저가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종가로 마감을 하는 차트입니다. 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에 시작을 해서 그 저가를 갔다가 고가를 찍고 자, 이렇게 종가로 마감을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나눠본다면 자,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종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위로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하지만 종가 자리 밑으로 저가까지에 대한 부분은 지지에 대한 구간이 됩니다. 자, 앞서 봤던 양봉과 똑같은 원리인데 지지에 대해 해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음봉이지만 수익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저항 구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현재 손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실과 수익에 대한 경계점은 바로 이 종가선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음봉 캔들에 대한 기준은 음봉에 대한 기준도 바로 종가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더더 들어가서 보면 자, 이 종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지지는 어떻다? 더 강해진다가 되겠죠. 여기 이 캔들에서 저가 부근에 저가 제일 밑에 있는 자리가 지지가 가장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위로는 지지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양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를 중심 종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저항이 강해지는 거고 밑으로는 지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강한 지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리가 가장 강한 지지가 되고 시가 부근까지도 상당히 강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캔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캔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봉 캔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양봉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하나는 음봉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음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선에 대한 부분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가지가 이제 월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봉이라고 가정한다면, 월봉.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강한 지지. 가장 강한 지지와 지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준이 여기, 이 종가선이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로는 저항이 되는 거고, 밑으로는 내려갈수록 지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봉에서는 기준이 자, 요 지점이 됩니다. 그죠? 이 종가상에 대한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위로는 저항이 강하다가 되고 밑으로는 지지가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지가 해당하는 곳은 양봉의 시가부터 양봉의 시가 자리와 음봉의 종가 자리였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저가에서 음봉은 저가에서 종가까지 양봉은 시가에서 저가까지 그 사이가 가장 강한 지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항이 가장 강한 곳은 어딜까? 자, 음봉에서 시가와 고가 사이에 있는 구간이 저항의 존재가 있고 마찬가지로 양봉에서도 그 종가와 고가 사이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항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다 보면 아, 이 자리가 쉽게 돌파가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한번 같이 실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SKC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앞에서 우리 여기 이두 가지에 대한 봉을 볼 때, 자, 이 봉과 이 봉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으로 볼수 있는 것이 자, 여기 이 지점이 됩니다. 그죠? 여기 요두 가지 캔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 여기 3월 7일날 이 봉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강한 곳, 저항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곳이 자, 요 지점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6일날 봉에 대한 부분에서 또 저항에 해당하는 구간은 여기 밑에 있는 이 1번 선을 중심으로 저항에 대한 부분이 갈라지는 거고, 양봉은 2번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위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공통적인 저항은 2번 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2번 선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자리에서도 쉽게 돌파가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쉽게 안 되는 자리죠. 왜? 앞에서도 이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이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돌파가 힘들었던 자리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요 봉들이 보입니다. 요 봉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 밑에 있는 밑꼬리들이 똑같이 지지가 강한 구간으로 형성된다고 했다 그죠? 그럼 그 지지가 강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힘싸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형성되는 거고, 이런 자리 자체를 돌파하고 나면 또다시 지지가 강해지는 거. 이런 자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저항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그것이 바로 수익과 손실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에 반드시 별표 3개를 쳐놓으시고 다음에도 꼭 한번씩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이어보면 이것이 바로 기준선이라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예시를 들어놨던 키움증권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지지점으로 여러 가지가 이어져 있던 자리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 번만 이탈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기는 예시를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더 넘어가서 추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서 봤던 것은 이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런 선들을 중심으로 저항과 지지 나눠봤다면,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도 존재를 하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종목도 존재를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 이런 추세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선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돌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박스권 돌파는 가장 많이 보셨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돌파를 꾸준히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한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다. 자, 여기 예시가 드러나는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맞고 빠지는 그림, 그 다음에 다시 맞고 빠지는 그림, 또는 맞고 빠지는 그림, 맞고 빠지는 그림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자리 자체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지지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박스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가격적인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옆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강한 시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트들은 우리가 흔히 횡보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수렴에 대한 파동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수렴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차트들이 나중에 보면 정별 초입에서 갑자기 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크게 보면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차트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볼수 있는 많은 흔한 패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삼각 수렴 패턴의 움직임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선을 보시면 고가 자체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저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저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투자 심리가 지금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고가가 만 원이었다면 저가가 5천 원. 그럼 만 원에서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6천 원대 지지를 받았다면, 6천 원대 지지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못 기다리고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다시 한번더 만원대까지 갔다가 또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7,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7,000원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6,000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우리는 못 기다리겠어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더 만원대까지 붙이면서 밑에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다만 실제 차트를 보시면 한 번씩 이런 저점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번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휩소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휩소는 선물이나 옵션을 할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패턴들인데, 중요한 것은 큰 추세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를 띄는지 안 띄는지가 훨씬 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이렇게 휩소는 일시적인 부분으로 보조지표가 이탈되는 경우는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질은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대신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는 차트 상태를 우리가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내려가는 추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런 이제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차트로 해석한다면,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자리들이 형성되는 차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저가, 고가가 꾸준하게 내려가면서 대신에 이 차트의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저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가도 꾸준하게 올리면서 지금 차트에 대한 형태는 수렴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렴에 대한 형태를 띈다는 것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은 이제 종가의 합을 나눈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길게 이어졌을 때는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수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발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방향성을 가지고 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차트들은 상방으로 방향성을 보이거나 하방으로 방향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예상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고가도 낮아지고 있고 저가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차트들은 방향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방과 하방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삼각 수렴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표 3개 해놓겠습니다. 자, 왜 이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종목을 보시다가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실 때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다만 이런 차트들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가는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가 자체는 동일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차트들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닉스라는 차트인데,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SK이닉스가 과거에 2021년도에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그때 여기가 꼭지다라는 것을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현재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저점은 동일한 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지선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 대신에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매물들이 꾸준하게 존재를 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가 이탈이 되게 될 때는 큰 투매성 물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가 오랫동안 연출됐던 자리가 이탈된다면 이제 이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꽤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주봉에 대한 움직임인데, 주봉상에서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이탈될 때는 한 번만에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상당히 한 2년 이상에 대한 시간을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그림도 똑같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 자체가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점이 지금 현재
돌파가,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한 번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더 올라오지만, 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보이고,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고 반등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 이 지점 자체가 저항으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왜 역삼각 수렴 패턴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추세적으로 벗어나버리면, 다시 한번더 붙여서 넘어가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 바닥을 보이는 이런 역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지지가 강했다는 것이 이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더 체크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네모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책마다 단어마다 좀 담아놨는데요. 주가의 고점에서 많이 나타난 패턴 중 하나가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 필자는 정리를 했습니다. 삼중천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어깨, 머리, 어깨 순으로 고가 근육을 형성하고 빠지는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때가 많다. 자, 이거 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까요? 앞서도 보셨지만,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지지가 강했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 지지를 보였던 것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그럼 그런 저항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반대로 바닥 권역에서 많이 나타난 패턴 중에 하나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더 무릎, 발바닥 다시 한번더 무릎까지 찍고 넘어가는 이런 종목군들은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 하락을 하반경선을 보이고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때가 많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코로나 때 주가 자체는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로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화면이 일봉에 대한 화면인데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일봉상에서 우리가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였다가 지지를 어떻게 봤습니까? 지지를 밟고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달, 2023년도 10월달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쭉 크게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반등을 붙였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이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삼중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바닥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봐요. 다만 바닥을 잡는 역 헤드앤숄더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